이상의 밀당은 없다. 2017년 9월 12일 SK이노베이션은 노사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니 한국형 노사교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역사 깊은 날이 되겠다. 일주일, 한 달, 심지어 해를 넘기던 길고 긴 협상의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서기로 한 것. 국내 최초 물가 연동 임금 인상 합의. 국내 최초 물가에 연동한 임금 인상을 합의해낸 SK이노베이션 노사. 내 월급 빼고 다 올라. 살벌하게 물가가 오를 때마다 나오던 직장인들의 이 입버릇. 하지만 이제 SK이노베이션에서는 물가가 올라도 걱정이 없다. 왜? 내 월급도 그만큼 같이 오르니까. 매년 임금 인상률을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되도록 합의한 것. 근로자 생애 주기와 생산성에 기반한 SK이노베이션식 임금체계. 또 근로자 임금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도 성공. 기존의 임금체계를 생애 주기별 자금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체별 상승폭을 조절하는 임금구조로 개선했다. 저는 이게 다 완성됐다고 보진 않아요. 이 놀라운 혁신 과연 여기서 끝일까? 1, 2년 하다 말겠지라는 생각을 했다면 오산 중에 오산이다. 아직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설레고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노사교섭의 패러다임을 저희들이 제시한 걸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그리고 올해 2020년까지 4년 연속 임금교섭 상견례 자리에서 30분 만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낸 SK이노베이션 노사. 점심시간보다 짧은 30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합의해냈다니 언빌리버블. 모두를 깜놀하게 만든 최단 기록을 경신해냈다. 특히 올해는 상견례 시작 30분 만에 합의안을 만들어낸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역시 4년 전의 약속을 지켜오며 30분 만에 합의를 이끌어낸 SK이노베이션 노사. 올해도 2017년에 우리 노사가 함께 만든 CPI 프레임을 4년 연속으로 굳건히 지켜냈고 이제껏 없었던 노사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낸 것인데, 유일무이한 선진 노사 문화를 이끌어낸 SK이노베이션. 2017년 9월 임금 단체 협상을 통해 탄생한 또 하나의 혁신이 있었으니 바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본급 1%를 기부해 조성하기로 한 1% 행복 나눔 기금 되시겠다. 기본급의 1%를 사회적 상생을 위한 기부금으로 출연하기로 한 SK이노베이션 노사. SK이노베이션 노사가 마음을 맞춰서 이 길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가장 앞서서 하셨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올해까지 조성될 1% 행복 나눔 기금은 그야말로 억소리가 난다는데, 무려 163억 6천만 원, 이 중 약 97억 원을 협력사와의 상생과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위해 아낌없이 진행했으니 그야말로 1%의 정성과 사랑을 모아 온 세상에 전파 중이다. 협력사 상생부터 시작해 주변의 취약계층, 사회적 기업,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사업까지 SK이노베이션 노사의 행복 나눔이 곳곳에 닿지 않은 곳이 없다. 특히 올해 조인식에서는 행복협의회도 공식 런칭했다는데, 노와 사를 넘어 구성원까지 참여해 이해관계자의 행복에 대해 고민을 하겠다는 것. 노사문화의 혁신으로 시작해 모두의 행복까지 만들고자 하는 SK이노베이션. 임금교섭과 노사간의 소통과 이해, 공감을 통해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룩한 만큼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쉽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다 같이 한뜻을 이뤄냈다는 것, 저 굉장히 뿌듯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노사가 서로 많이 양보도 하고 서로 존중을 해서 상당히 높은 투표를 통해서 저희들 임금이 통과되었습니다. 서로 상호 간에 잘해서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이것보다 더더욱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노사관계는 없었다. 선진 노사문화 맛집 SK이노베이션.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더니 이제는 노사관계마저 혁신을 이뤄냈다. 대한민국 노사문화의 새 지평을 열어낸 SK이노베이션의 행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